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충북도가 내심 원하던 자사고 신설은 물론 도내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 특례 입학도 더욱 쉽지 않게 됐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운영 근거를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일반고 전환이 마무리되면 1970년대 고교 평준화 이후 제2의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또 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인재 양성의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고교 체계의 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전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심은 충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던 명문고 설립 추진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교 평준화 시행이 보다 명확해진 상황에서 도가 내심 원하던 자사고 신설은 언감생심. 여기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도내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역시 정부 정책 반영이 더욱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도는 명문고 육성에 대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사고나 외고, 과학 영재고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만 그 명문고 육성에 대한 기본 취지는 계속 가져갈 거고요.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충북 인재 육성 모델도 김병훈 교육감의 언급대로 도의 기대와는 다를 공산이 높은 상황입니다. 첩첩산중이 된 충북 명문고 설립, 지역 인재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의 간절함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